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정훈입니다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한하다 이러면 좀 막연해요. 지혜가 네 가지가 있고 눈은 다섯 개가 있고 신통력은 여섯 개 있다, 이렇게 구체화된 표현을 해줘야지. 내한테 그런 게 있어 몰랐던 사람도 우와 진작 일러주지 그럼 잘 살았을 건데, 진작 일러줬는데도 뭐 사용법을 알아야지. 왜냐면 여러분들 통장에 돈 많이 있다도 그 비밀번호 모르잖아요. 못 찾아 쓰는 거 똑같아요. 계좌번호만 알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. 비밀번호 알아야지. 그래서 사용법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, 눈 다섯 개 사용법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, 여섯 가지 신통력도 쉬워요. 신통력도 제일 중요한 게 누진통이 돼야, 여섯 개 신통력 중에 다섯 개는 자유자재인데, 누진통이 뭐냐면, 누진은 글자 그대로 하면 세는 것이 다 했다 이 말은 더 이상 바람이 없다 소리예요.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어나갈 때는 바람이 있을 때 새나가요. 왜? 그때 분별을 해서 갈등이 나서 모자라니 부족하니 뭐 비교를 해가면서 이런 거 하는 건 다 여러분들이 바람이 있을 때, 여러분들이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 충분한데 뭐 이상 바람이 있겠어요. 그래서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. 그래야 여섯 가지 신통력을 쓰는데, 이 신통력은 전부 다 무심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전제 조건인데, 내가 바람이 없는 경지에 안 가잖아. 그럼 분별로 인해서 무심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무심에 딱 있으면 전부 다 신통력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. 되게 쉽죠? 이렇게 뭐든지 대단한 것일수록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사용하게 돼 있다는 거. 아주 간단하게.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람이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꺼내 쓸 수 있을까요? 할 때 뭘 주지 해봐라. 뭘 주지 하면 탁 일러준다. 그것까고 써도 된다. 이렇게. 뭘 주지 하는데 일러주는데 문화를 듣겠어요? 그럼 무심이 안 있었다. 그래서 무심이 있어야지 일러준 걸 들을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마지막이 무심 공부라는 거죠. 그래서 덕분석구를 지금 무심 공부 열심히 지금 안내하고 있으니까 혹시 자기가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, 여섯 가지 신통력, 다섯 가지 눈, 네 가지 지혜 쓰고 싶다면 0411 753의 729 덕분서클로 문의 바랍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